안녕하세요. 119 플러스 구독자 여러분. 저는 이번 드론 장비의 리뷰를 맡게 된 서울 소대문 소방서 구조대 허창식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드론에 대한 리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존의 성능이 좋고 기능이 다양한 산업용 드론의 경우 대개 기체가 크고 분리되어 있어 체결해야 하는 방식인 것은 물론이고 풀리거나 분리되지 않게 잠금 장치까지 추가적으로 확인해서 준비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이번 장비를 처음 보고 느낀 점은 비행 준비부터 이륙 과정까지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제작된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짐벌도 일체형에 프로까지 부착된 상태로 접고 펼 수 있는 간단한 구조이고 추가로 사용할 수 있는 스피커와 서치라이트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부착 및 탈착할 수 있게 설계되었더라고요. 다만 실물을 보니 생각보다 좀 크다라는 느낌도 받았는데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제가 여러 현장을 경험했지만 그래도 가장 많이 접하는 환경이 주로 좁고 복잡한 장애물이 많은 서울 도심에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가능한 소형 기체를 선호하는 편이라 그래서 기체 크기에 민감하게 체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기체가 크기가 많이 작아졌다고 들어서 좀 기대를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크더라고요. 예,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번에 리뷰하는 드론은 산업용 드론으로서 다른 드론에 비해 특별한 성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것으로 판단했을 때 가성비가 좋고 이 제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기능들의 조화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난 현장을 포함한 소방 업무에도 그 활용성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체의 기능의 포커스가 개알지 및 근거리 수색과 야간 비행 운용에 중점을 많이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 사항은 기체를 보시면서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모델은 기체를 그대로 펴고 접을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휴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채택한 것 같은데요. 기체를 폈을 때 접었을 때 크기는 사양의 길이, 폭, 높이로 나와 있지만 간편하게 확인하시려면 모터 대각선 축간 거리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터 축간 거리는 668mm로 약 67m입니다. 그리고 무게는 3,770g으로 약 3.8kg인데요. 특히 크기에 비해서 매우 가볍게 느껴집니다. 다음은 GNSS입니다. 전 지구 항법 시스템의 약자로 이 제품은 GPS 외 갈릴레오, 베이더우, 그로나스까지 수신이 전부 지원됩니다. 당연히 기체로 수신되는 위성 신호 개수가 많을수록 위치 오차가 줄어들고요. 수신 개수는 주변 환경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RTK인데요. RTK는 GPS 위성 신호만으로 위치 제어 정확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성과 더불어 변하지 않는 지상의 기준점을 둬서 실시간으로 위치의 오차를 보정하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소방에서는 관할 구역 지도 제작을 위한 매핑이나 사고 현장 3D 모델링 그리고 훈련 기록을 위한 모델링 용도로 활용 시 더 정확한 데이터의 결과물을 낼 수 있어 그런 이유로 RTK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내풍 가능 최대 풍속인데요. 제조사 사항에 따르면 최대 가능 내풍 풍속이 초당 15m, 입착륙 시 초당 12m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번 테스트를 할 때는 태풍이 불지 않아서 직접 테스트 해보진 않았지만 착륙 시 12m, 초당 12m 정도 견딜 수 있다면 매우 안정적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비행 시간인데요. 최대 호버링 시간이 36분이라고 하는데 호버링은 가만히 수평 수직으로 움직이지 않고 제자리 비행을 하는 거라 이 정도 비행 시간이 나오는 것 같고요. 비행의 경우 뭐 조종자 습관에 따라 그리고 비행 환경에 따라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IP 등급인데요. IP 등급은 기체 내부의 전자기기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의 방진, 방수성 등급과 그 시험 기준을 규정한 것인데 앞에 5는 방진 등급으로 고체 형태의 이물질에 대한 기준이고 두 번째 5는 방수 등급으로 물의 침투를 방어하는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5등급 방진은 분진 침투에도 기체 비행에 영향을 주지 않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5등급 방수성은 전반약 분무수에 대한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의 등급입니다. 다만 기체의 SD카드 슬롯 그리고 데이터 링크 등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그 부분을 잘 관리해야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작동 온도인데요. 제조사 사항에 보면 영하 20도부터 영상 50도 사이에서의 비행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양보다 조금 더 극한 환경에서도 제가 사용한 적이 있지만 대신 성능의 저하나 기능 이상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카메라 사양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일체형 짐벌인데도 카메라는 총 4개입니다. 먼저 FPV 카메라가 기체 전방 상단에 그리고 중카메라, 광각카메라, 열화상 카메라가 하나의 짐벌에 함께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짐벌에 함께 부착된 레이저 모듈입니다. 출력되는 레이저의 반사로 드론과 지상 물체의 위치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제조자 사항에는 1.2km, 약 1200m까지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용 환경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물 센서인데요. 먼저 비전 센서는 장애물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사용하려면 거리 조명 정도의 적어도 빛이 있어야 원활한 작동을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적외선 센서는 감지 범위가 10m 이내에 시야 각은 30도인데요. 이 적외선 센서 역시 작동 환경 또한 크기가 크고 반사율이 10% 이상 돼야 감지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보조등인데요. 야간 이창구 시 지상의 장애물을 조종자가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 기능으로 유효 조사 거리는 약 5m입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조종기인데요. 7.02인치의 LCD 터치 스크린에 풀 H 해상도, 밝기는 희도, 밝기 희도는 1200 칸델라, 그리고 IP 등급은 54 등급이고요. GNSS는 GPS 갈릴레오 베이더우 수신기를 탑재, 작동 온도는 기체와 동일하게 영하 20도에서 영상 50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스피커와 서치라이트도 있는데 이것은 테스트 결과에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제품 성능과 기능을 여러 가지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직접 휴가를 내고 3일 동안 외곽에 나가서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리뷰를 하기 위해 기체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보니 테스트할 수 있는 게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화재 현장과 같은 환경에서 테스트하고 싶었는데 리뷰를 위해 실제 화재와 같은 환경을 만들 수 없었기 때문에 우선 주야간 실종자 수색 유지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일단 출동 과정부터 설명해 드리면 기체는 전용 하드 케이스가 있어서 소방 차량에 적재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만약 하드 케이스가 없다면 상대적으로 가볍고 강도가 약한 드론이 파손될 확률이 높거든요. 그리고 접이식이라 추가적으로 조립이 필요 없어 현장 도착 후 꺼내서 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행을 준비하는 시간이 매우 단축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출동이 긴급한 것은 아니지만 긴급할 경우 1분 1초라도 최대한 빨리 비행을 시작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현장에서는 기동성이 좋아진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현장에 도착해서 임무 수행 시 가장 중요한 카메라에 대해 설명해 드리면 일단 줌 카메라의 성능은 광학 16배 줌을 포함한 200배 줌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제품에서는 줌 기능 외에도 유용한 기능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변이 어두워질 경우 야간에 잘 보이게 하는 자동 야경 모드입니다. 야경 모드라고 완벽해 보이는 건 아니고 조금 더 잘 보이는 정도지만 서치라이트 기능까지 함께 운용한다면 완전 빛 하나 없는 칠흑 같은 어둠이 아닌 이상 탐지 및 인식할 정도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는 드론을 활용한 실종자 수색 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적외선 이미지 해상도가 초기 설정이 초고해상도로 되어 있어서 20배 줌을 해도 어느 정도 탐지 및 인식할 수 있는 이미지 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요. 그 외에 이미지한 색상을 선택할 수 있는 팔레트 모드가 여러 개 다양하게 있어서 수색할 환경과 조종자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감지 온도 및 범위를 그 날씨 및 주변 수색할 온도에 맞게 조종자가 수동으로 설정할 수 있었고 일정 온도가 감지되면 알람을 해주는 설정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능은 보조적으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개 드론에 사용하는 열화상 카메라는 지상에서 사용하는 것보다 멀리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에 맞게 성능 및 기능의 개선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에도 이번 열화상 카메라는 주야간 가릴 것 없이 구별하기 편하게 이미지화된 일정한 색 온도를 볼 수 있어 매우 쓸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FPV 카메라인데요. 수색 현장에서 실종자를 찾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진 않지만 안전비행을 하는 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단순히 전방에 앞만 볼 수 있는
보조 카메라 기능인데 이 보조 기능이 유용한 이유가 실제 드론 수색할 때 공중에서 지상의 정보를 취득하다 보니 카메라 각도가 아래로 한 45도, 한 70도 정도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상태로 집중해 수색하면서 이동하다 보면 조종자가 기체 정면에 이동 방향으로 볼 수 없어 좀 불안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FPV 카메라가 수색 화면과 동시에 전방의 영상을 확인할 수 있다면 안심하고 비행할 수 있죠. 게다가 화각이 161도로 장애물을 넓게 인식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레이저 모듈입니다. 드론 수색 중 조종자가 의심되거나 정밀한 접근 확인이 필요한 지점이 있거든요. 그때 레이저 모듈 기능으로 거리, 위치 정보를 설정하고 한눈에 수치 및 좌표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지상 대원들에게 보다 정밀 수색에 필요한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 지정한 지점은 계속 저장돼 남아서 이후에 연속된 수색 작업이 있다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스피커와 서치라이트로 함께 구성되어 부착해 운영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스피커의 성능은 주변에 있는 대원이나 구조 대상자에게 충분히 내용을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인 것 같고요. 서치라이트는 사실 크기가 작아 저는 별로 기대를 안 하고 야간에 사용해봤는데 생각보다 밝더라고요. 지향성이기 때문에 주변을 넓게 환히 밝힐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야간 수색간 조종자가 원하는 지점은 충분히 식별할 수 있을 정도의 밝기는 되지 않나. 그리고 무엇보다 짐벌 카메라와 서치라이트 각도를 연동해 동시에 맞춰 사용할 수 있다는 건 야간 수색에서 가장 주목받을 수 있는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기술의 한계나 이윤 같은 상업적 요소가 있어 제가 단점이라고 그렇게 확신하기는 쉽지는 않고요. 대신 아쉬운 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있는데 저는 실종자 수색 위주로 테스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아쉬운 점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실종자 수색을 하기에는 비행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것 같습니다. 테스트 과정에서 야간에 여러 기능을 다 활용하고 이동하면서 비행을 해보니 비행 시간이 약 25분 정도인 것 같은데 사실 현재 도시마저와 같이 근거리 운영할 경우 15분만 돼도 충분한 비행 시간이지만 실종자 수색에는 이동 범위가 넓어 충분하지 않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왜냐하면 25분을 비행할 수 있다 해도 전부 수색에 활용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비행 점검, 그 다음에 비행 설정 확인, 그 다음에 수색할 포인트까지의 이동 비행, 그리고 해수 이동 비행에 걸리는 시간, 배터리를 교체 후에 다시 이어서 수색하기 위해 조종자가 이동하거나 기체 이착륙 장소를 변경하기 위해 또 이동하는 시간 등을 포함하면 평균 20분도 안 돼서 수색 범위가 좁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국내의 강원도 이외에도 수도권의 북한산이나 도봉산, 수락산, 간악산과 같은 범위가 넓은 산악 환경에서는 불규칙한 지형적인 이유로 수색 패턴도 그리고 비행 난이도도 높고 장애물에 의한 전파 송수진도 방해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일수록 더욱더 수색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배터리가 사용할수록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5분 더 비행 가능했으면 좋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추가로 상단에 부착하는 장비인 서치라이트와 스피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얼마 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침수 피해도 많았고 그때 제가 방수 테스트를 좀 했는데 기체는 방수 등급이 5등급인 반면 스피커와 서치라이트는 3등급이라 좀 불안했습니다. 기체 등급만 믿고 비행하다 고장날 수 있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산업용은 극한 환경에서도 사용해야 하는데 비 오는 날 기체와 임무 장비의 방수 성능이 다르다 보니 임무 장비가 기체 사용한 것까지 못 따라와 주니까 조종자 입장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 사용도 조금 제한된다면 사실 이거는 마이너스 요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전원 연결하는 부분이 구조상 비 오면 고이게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무엇인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부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직접 발견한 건 아니고 저와 같이 테스트를 했던 다른 직원이 발견한 문제인데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 핸드폰 글씨 크기 조절한 것처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마지막 내용은 야간 보조등 밝기인데요. 보조등은 기체 입지를 확보하거나 그 밖에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밝기 조절이 좀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도심이나 산악에서 이창적할 때는 여유 공간이 많이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창적을 시도할 때 최대한 기체에 접근하게 되는데 그때 눈이 부셔서 착륙이 어려웠던 적이 많습니다. 순간 눈뽕 맞는다고 하잖아요, 하얗게. 착륙할 때는 조종자가 이미 착륙 공간을 확보하기 때문에 조명도 밝은 게 좋지만 상황에 따라 조금 어둡게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대부분의 재난 현장에서 활용성이 높은 드론인 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여전히 모든 환경에 맞는 드론을 만드는 건 쉽지 않구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휴대성이 장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으로 조종자가 차량이나 인근에서 비행이 가능할 때고요. 만약 차량이 진입할 수 없거나 거친 산악지형에 고도 편차가 많은 개인 능선이거나 골짜기가 많은 넓은 지역에서 임무 수행을 해야 한다면 실시간 육안 확보를 위해서 조종자가 기체랑 그 다음에 다수의 배터리 그리고 조종기, 영상 송출 장비, 무전기 그리고 기타 안전 장구까지 들고 이동해야 할 경우가 자주 있거든요. 물론 크기에 비해 성능이나 기능이 좋고 작아서 휴대성이 용이하지만 운운 환경에 따라서는 이미 기존에 사용했던 소형 기체보다 효율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제조사에서는 성능 대비 휴대성이 좋게 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겠지만 다른 성능이나 기능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재난 환경에서는 기존에 다른 효율적인 제품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종합적인 평가, 저의 결론은 만약에 이 드론을 축구선수로 비유한다면 올라운드 플레이어라고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모든 기량이 평균 이상인 육각형 선수 같은 제품이다. 다만 상황에 따라 결정적 한방은 부족할 수 있다. 왜냐하면 순수하게 열화상이나 스피커, 서치라이트의 성능과 기능에만 특화된 제품도 실제로 많고 그리고 작고 가벼워진 것도 인정하지만 모든 운용 현장에서 그 장점만 발휘되는 건 아니다. 종합평가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있지만 제가 이번 리뷰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기존에 없는 기능 중에 추가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것을 두 가지만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는 사용자마다 다른 세팅값이 저장돼 선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자동차도 운전자에 따라 좌석 세팅을 다르게 할 수 있잖아요. 드론에서도 이게 필요한 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방에서 출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다 교대근무로 이루어져서 3명에서 6명 정도 같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개인마다 조종기 스틱 모드도 다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짐벌 틸트 속도도 다르게 할 수 있고요. 센서 사용 유무도 달리 할 수 있고요. 카메라 설정도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대원마다 고유 설정을 저장해서 근무 교대 시 별도로 일일이 수정하지 않도록 하면 편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너무 불편했고 일일이 모든 설정을 확인하고 수정하는 게 특히 긴급비행에서 운영할수록 좀 단점이 많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이번에 제가 드론 조종기를 사용해 보니까 조종감이 좋아서 든 생각인데요. 추운 날에도 장시간 비행하는 경우가 많은 산업용 드론 조종기는 아무래도 전용 커버나 열선 히팅 기능을 추가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열선 핸들처럼요. 장갑을 착용해도 되지만 저는 장갑을 착용하면 조종감이 떨어지고 화면 터치도 어렵고 그 외 조종과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뭐 다른 기타 장비, 영상 송출 장비의 설치, 그 다음에 무전기의 실시간 사용, 그리고 또 모든 장비를 정밀하게 다루기가 어려워 웬만하면 장갑을 착용하지 않거든요. 가끔 손이 너무 시려우면 손가락 끝만 자른 장갑도 사용하기도 하는데 어차피 10분, 15분 지나면 시린 건 똑같아서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편은 아닙니다. 이처럼 겨울에 운용할 때 가장 취약한 게 바로 손가락인데 혹한기 전용 조종기 커버나 아니면 스틱하고 손바닥에 감싸는 부분에 열선이 있다면 비행에 집중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란 점 이 두 가지만 하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또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는 재난관리 업무로 활용할 수 있는 드론의 리뷰였지만 시간 관계상 더 많은 내용을 다루지 못한 점이 매우 아쉽습니다.
하지만 저 또한 이제 많은 공부가 됐고 앞으로 이쪽 분야에 대한 연구를 지속할 거기 때문에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좀 더 자세하게 리뷰를 다룰 생각이고요. 부족하지만 시청해주신 119플러스 구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